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의회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06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2년도 중구 예산안과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2011년 한 해 중구의 살림살이 전반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조례안건의 심사도 다뤘습니다. 제206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5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중구의회 회기결정의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권 등을 다뤘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제206회 중구의회 회기결정의권과 회의록 서명 선출의권 등을 논의하였으며 시정연설과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1년도 중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중구, 중구보건소, 중구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와 중구 10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 등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들은 연안부두 바다쉼터와 해양광장 및 중구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보훈회관, 인천계양박물관 등에 대한 현지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구의 주요 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획감사실을 필두로 각 실과 소의 주요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기획감사실의 감사에서 주민 건의사항 처리 현황 등을 감사하고 주민센터 인력 배치 시 면적과 주민수, 여성 공직자 수 등 각종 현황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를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보실 감사에서는 관내 체육시설의 현황과 군의 각종 축제 행사 내역 및 업체 선정 계약과 관련한 내역을 살펴보고 관내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관리와 중구 지역 축제의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장 및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외국 방문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의회는 공무 국외 여행 시 목적에 맞는 여행 계획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결과 보고 관리 역시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원지적관은 감사에서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시 본인 지정 등기로 처리할 수 있는 송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각 사업별 설계 변경 내역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건물의 공사와 건립 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것과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 확보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정교육과의 감사에서는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불법 촬영 운행 등 운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원화가 많은 시설을 확인하여 간호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재래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및 SK, SO1 안전 점검 내역에 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군의 칼국수 골목의 미술품을 예로 들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해수에 의한 가스관 부식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식음료 자동판매기 지도, 관리 현황과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의회는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소과는 감사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 사용 내역과 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 및 처리 실적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시와 LH,
도시개발공사에서 징수한 운북, 하늘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을 중구로 다시 회수해 올 것과 폐기물 재활용 토사 성토 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재반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공사 발주 및 추진 현황, 진출입로 도로 점용 허가 현황 및 점용로 부과 징수 내역과 관련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구내의 공사 계획이 우기와 동절기를 피해 추진할 것과 인도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과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에서 의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LH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 및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관광안내 표지판 및 홍보시설물 관리 현황,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월드 커뮤니티 센터의 콘텐츠 보강과 관내 관광 홍보판의 재설치로 파손을 방지할 것과 아울러 관내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점검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도시녹지과는 감사에서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및 관리 현황과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고 공원 및 쉼터 조성 시 배수로를 설치할 것과 자유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을 정비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및 아트 플랫폼 앞 버스 주차장 공간 확보 및 국제 여객터미널 앞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건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전문 직종의 임금 보수 체계 개선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개의 조례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에 10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2,48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25%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2,219억 원으로 5.03% 증가, 특별 회계는 262억 원으로 1.92%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는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채비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세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에 이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12년도에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2012년도 중구 예산안 규모는 약 2,048억 원으로 일반 회계 1,859억 원과 특별 회계 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구는 전년 대비 감소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부문의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177억 원 늘어난 54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교육 부문 역시 전년 대비 24.61% 증가한 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더 좋은 중구를 위해 복지와 교육에 매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중구는 또한 중구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중구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은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만 5세 이상 무상 보육 지원과 인천시의 만 4세 이상 무상 보육 지침으로 인해 만 5세 아와 만 4세 아의 무상 보육료가 약 10억 원으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의회는 올 한 해의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기금 조성 현황 및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기금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과 운용에 있어 철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이어진 25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2011년도에 연간 의사 일정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중구의회 뉴스를 마칩니다.